안녕하세요. 이렇게 축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김청만 선생님께서는 사단법인 일통곡법 보존의 이사장이시며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곡법 보유자이십니다. 그 외길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좌우명처럼 그 가슴속에 품고 사시는 그 다짐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자 애길 인생 네. 60년을 걸으면서 모든 풍파와 여러 가지 인과 관계랄지 하나 직장 관계랄지 그러지만 내가 제일로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인이죠, 인. 네. 근데 예술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어디 가든지 칭찬 받고 다녔지만은. 네. 그 인과관계란 것은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로 이제 예술인이든 어느 직업이든 간에 서로 제일로 좋은 것은 웬만한 인과관계가 좋아야만이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관계 그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하고요. BN풍물연구소가 주최하는 2019 구리 동구능 이야기 네. BN소통이라고 하는 공연을 올리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4명의 선생님의 제자들, 여고수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동구능의 아침, 그래서 고성과 즉흥무, 가지고 이제 작품을 공연을 하게 될 텐데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이런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유, 저로서는 참 뜻밖의 일이고 네. 영광이죠. 근데 우리 곡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겁니다. 네. 일곱 가지 장단을 가지고 다섯 바탕에 어떤 다섯 파트라는 시간이 짧게 잡아도 한 30시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 모든 장르를 소화시키고 둘이 극상으로 꾸민다면은 창자와 고수. 네. 두 사람으로서 뭐 4시간, 5시간, 8시간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조그만 북통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창자들의 가슴을 굽고 애환과 이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 장단이죠. 따지고 보면은 네. 장단을 다 맞춰주려면은. 근데 이번에 이제 동구능 축제 비날레에 이제 우리 회원들이 네. 네 분의 회원들이 그야말로 우리 학원에 다니면서 엄청난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몇 년씩 하셨으니까. 그게 몇 년보다도 이제 뭐 지금 몇 년 안 돼가지고 네 분이서 무대를 올린다고 작년에도 무대 올렸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주 내가 듣기는 굉장히 아, 참 아름다운 제자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곡법 가지고 이제 네 분이서 한다니까 금년은 더 동구능 축제에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군분투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번 공연은 고성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연들도 이제 같이 함께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통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가들, 다른 장르의 음악가들도 같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판소리곡법 인간문화재이신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그 예술가들한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은 좀 당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계시면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우리가 누누이 이제 수업에도 많이 쓴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모든 예술이 장르가 종합예술이잖아요. 네. 종합예술로서 아까 지금 팜플렛을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접목할 때, 그야말로 이제 즉흥무는 즉흥무답게 모든 거, 또 이제 그 태평소, 네. 시중시도 출연하시고,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참 고맙고요. 네.
여러분들의 앞으로 종합예술은 그야말로 우리 전통은 전통이고 전통에 접목시킬 수 있는 예술이 무엇인가. 네. 지금 엄청 발전되고 있거든요. 네. 전통 한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전통은 전통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도스럽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 참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점점 뒷전에 있지만은 요즘 공연한 데 가서 가끔 보면은 전통과 모든 걸 네. 종합해서 하니까 더 즐겁고 네. 아주 흥미롭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워낙 크신 분이라 저희들이 볼 때 선생님의 정신, 삶 이런 거를 좀 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예술인들과 그 제자분들한테 정말 큰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의 바른 성품과 그 홍익인간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선생님의 삶과 그런 정신을 존경하고요. 다시 한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집안일 있어서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 그냥 산책하는 셈치고. 큰 축제를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전통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미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흡하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